자, 그럼 선형 회귀 분석을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OLS 했던 거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추적하는 부분을 OLS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보면 되는데요. 대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백업 파일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얘는 클래스 OLS2 라고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창들은 좀 닫고. 자, 우리가 만들 함수는 추정하는 함수입니다. 인풋이 데이터고 아웃풋이 뭐 추정치, 뭐 이런 이제 스탠더드 에러, t-value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일단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함수 만들 때는 무조건 새로 열어야겠죠. 그 다음에 function 치고 뭐 아웃풋은 뭐 나중에 만들고 이름을 뭐라 할까요? my OLS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든 OLS 함수. 인풋은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그리고 무조건 end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 저장하면 파일 이름은 myOLS라고 이미 되어 있고, 저장. 그렇죠? 하면 여기 왼쪽에 myOLS라는 이제 함수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원래 스크립트로 와서 보면 우리 추정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끝까지입니다. 그죠? 자, 인풋은 x니까 x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다 전부 끝에까지 이제 컨트롤 x 컷해서 불안하시면 컨트롤 c 하십시오.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에서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저장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일단 보셔야 될게 함수가 불려져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과연 여기 y와 x로 다 계산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인풋은 y와 x예요. 그러니까 y와 x 말고 다른 것도 안 주어진 겁니다. 이 함수 내에서는. 자, x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가지고 i하고 k 만들고 xy 있고 x 있고 behead. behead은 이걸 만들었고 fitted는 여기서 이미 만들었고 catty. captain은 어딘가? captain은 여기 없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captain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함수가 실행될 때는 input 외에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captain가 반드시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captain은 sample size죠. sample size는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y의 행의 수 또는 x의 행의 수죠. x의 행의 수 어디 있습니까? 요 r이랑은 사실 x의 행의 수죠. 그래서 얘 이름을 그냥 captain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끝. 자, 그럼 캡티 여기 있고 뭐 X 있고 시그마 투헷 만들었고 다 만들었고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Y만 있으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은 뭘로 할까요? 아웃풋은 제일 중요한 게 추정치. 추정치에는 베타 헷뭐 스탠다드 에러는 STDE 뭐 T 밸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그마 제곱도 시그마 제곱 헷 이것도 가끔 중요할 때가 있죠.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장 해서 갖다 쓰도록 하죠. 그리고 그대로 카피. 그런 다음 여기 와서 페이스트. 여기는 반드시 세미콜론 붙여야 됩니다. 자, 안 붙여도 에러 나지만 안 붙이면 여긴 값들이 다 프린트아웃이 돼요. 지금 명령창에 한번 실행 하겠습니다. 그럼 값 나오죠. 추정치 나고, 표준오차 나고, 티값 나고, 그림도 나왔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트리스 입장에서, 뭐, 캡티는 100이라 그래라. 뭐, B1, B2, B3는 1, 2, 3이라 그래라. 그래서 X1, X2, X3 마음대로 만들고, Y 만들고, 그럼 X는 종속 변수들을 쭉 연결해서 얘를 X라 그러자. 그러면 Y와 X가 여기 있죠? Y와 X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요. 그럼 실행이 됩니다. 그럼 Y, X를 가지고, 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만날 때까지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하고 엔드 만난 다음에 자 계산 다 했다. 근데 아웃풋은 뭘 달라고 그랬지? 보니까 behead 달라고 그랬네. STDE 달라고 그랬네. T 밸류 달라고 그랬네. 시그마 2에 달라고 그랬네.
자, B핵이 있던가 봤더니 B핵 계산해 놨어요. 그이 값을 첫 번째 자리에 넣어주고 STD를 계산했던가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를 두 번째 자리에 넣어주고 그 T 밸류로 계산했나 봤더니 여기 있네, 그죠? 그럼 얘를 이세 번째 자리에 넣어주고 얘를 이제 네 번째 자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A, B, C, D 하더라도 아무 에러가 안 뜨겠죠? 중요한 건 뭐니까?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첫 번째 자리에 베타헷, 두 번째 자리에 저기 스탠드 에러가 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A를 보는 방법. 여기다가 그냥 A라고 친 다음에 엔터 치면 나오죠? 1.8, 1.9, 2.9 이 고대로 있잖아, 그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가 B핵, 두 번째 자리가 스탠드 에러. B 치면 여기에 이 값들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오토바이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실제로 녹음되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더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일요일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에어컨 안 틀어집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나마 또 선풍기 틀었는데 선풍기 틀면 또안 들릴까봐 선풍기는 꺼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녹음을 끝내고 선풍기를 틀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Y와 X가 들어. 중요한 건 순서. 이 정수 변수를 첫 번째, 설매 변수를 두 번째 자리에 넣어줬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정수 변수인지를 이 MyOS라는 또는 MATLAB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자리가 설매 변수라는 거를 MATLAB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에 있는 값 Y를 정수 변수로 취급을 했죠. 왜냐면 X'X', Y 공식에 제일 마지막에 넣었고 이두 번째 자리에 온 놈을 우리가 설매 변수로 취급을 했죠. 이 함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설명 변수니까 이 값들이 또 앞에 x'x, x'y가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갖다 쓸 때는, 특히 인풋을 넣을 때는 순서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만든 함수도 본인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써놔야 돼요. 얘는 정수 변수다. 그리고 x는 얘 설명 변수다. 변수다.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다시 실행하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행할 때마다 계속 값이 뜨죠? 그림이 떠요. 표 뜨고. 근데 가끔씩 이제 표는 보고 싶을 때 있지만 그림은 보기 싫을 때 있죠? 그래서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옵션에다가 제가 프린트 i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대로. 그래서 프린트 이건 그대로 두고 프린트 i 와서 여기다가 또 프린트 i. 그런데 뭐로 갈 거냐면 여기다가 만약 프린트 i는 뭐제 마음대로 지은 이름인데 프린트 인포메이션의 준말입니다. 제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1 여기 끝에다가 end. 자, 이거 뭐냐면 만약 print i가 1이라면 이꼴 두 개면 이꼴 하나입니다. 이건 명제. print i가 1이라는 게 맞다면 그림을 그려라. 아니면 그리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이거는 이제 if 구문이야 그래요. 조건문.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끝에다가 0, 0 넣으면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 안 그리셔요. 추운 결과를 테이블로만 주지 그림 안 그리시죠.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실행하면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보고 싶으면 1 아니면 0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추정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